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광고 보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생 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드디어 2022년 호랑이해가 좀 밝았습니다. 뭐 네. 회사 분위기나 아니면 신년이 열렸는데 뭐 개인적인 일이나 뭐 좋은 게 좀 없으신가요? 있으실까요? 뭐 개인적으로 뭐 좋은 건 없고 예. 어쨌든 이민년이기 때문에 호랑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호랑이에 그러면 이제 느낌이 네. 좀 강해 보이니까 우리 주식시장 좀 호랑이처럼 우리가 또 이 한반도가 호랑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강하게 좀 점프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일부터 주식은 뭐 그냥 그래요. 그렇죠. 오늘 조금 약했죠. 아, 약했죠. 네. 오늘 코스닥도 좀 빠지고 네. 시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코스닥은 0.59%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전일에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통화 정책 속도에 대한 경계감이나 뭐 달러 강세 등이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금주 예정된 이제 긴축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이 시장을 조금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12월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 나왔죠. 네네. 그리고 FOMC가 좀 매파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3회 인상으로 나오면서 매파적인 FOMC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고 시장은 이제 조정 후 반등하는 형태로 좀 산타 랠리가 약간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1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네. 상황이고 대신증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오미크론이랑 FOMC 휴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인하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혹은 이제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 법안의 노이즈가 어떤 식으로 풀릴지가 1월 효과로 이어지는 요소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LPR 금리 인하는 뭐 추가적으로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뭐 미국항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동인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뭐 조맨친 상원 의원이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1월에 예산 조정 정찰을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번 산타랠리가 없었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작년에 제가 그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 좀 작았어요. 그렇죠. 미국에는 네.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코스피나 네. 코스닥 시장에는 주식인 주셨는데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 주셨는데 1월 효과 지금 뭐 말씀해주신 바로는 이제 BBB 법안이 1월에 뭐 좀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모멘텀이 되겠다. 예,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국내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달러의 향배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삼성증권의 위클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1월에 국내 증시 수급 여건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은 기관 투자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배당 차익을 노리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올 초부터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아, 그거 뭐 100조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기관들 수급이 일단 좀 그 좀 타이트해지는 빨아들일 것 같다. 그렇죠. LG 그런 쪽으로. 부분들이고, 네. 그런 영향들 또 타이트한 금융 여건일 수가 있고요. 작년 1월에 보면은 뭐 증시의 주된 동력이 개인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뭐 수급 여건도 조금 타이트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럼 사실 기댈 곳은 이제 외국인 투자 수급밖에 없는데 외국인 투자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달러가 당연히 약세로 가야 되겠죠. 원화가 좀 강세로. 강해져야 된다. 네. 이제 그 달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패드가 긴축 속도를 내면서 작년에 달러는 강세로 좀 갔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3월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던 12월 FOMC 이후에는 달러의 상방은 조금 제한되는 네, 모습들이고요. 동기간에 이제 정책금리라고 하는 미 2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이 최고를 좀 달성한 거랑 좀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의 계절적 수요가 보통 연말 연초에 넘치는데 달러는 어느 정도 상방에 고정돼 있는 모습이 조금 이채롭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긴축 가능성을 반영해서 달러가 좀 먼저 올랐다라고 이제 보면은 향후엔 달러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겠죠.
제가 그 외국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좀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그 연준이 올해 3번 인상을 얘기하는데 그 대한민국 이미 작년에 2번 인상했다. 그렇죠. 연준보다 네.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금통위가 연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거 원화 강세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어떻게 홍보 좀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예, 예. 당연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 달러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기 긴축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플레이션도 조금 하락하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어쨌든 좀 반전을 모색한다는 점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조금 다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강달러에 대한 이제 추가 베팅은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1200원 닿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패드의 그 패드 이외에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가 좀 같이 진행되면서 미국 외에 경기 모멘텀도 조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장우석 부사장님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치 헬스장도 1월 초가 가장 잘 되듯이 네. 좀 마음 먹고 그래 올해부터는 투자 좀 해봐야지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분들이 1월에 마치 헬스장 가듯이 처음에 좀 사다가 그래서 1월 효과라는 게 좀 좋은데 조금 사다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효과를 인해서 점점 위로 갈 텐데 조금 이제 헬스장도 한 3일 다니면은 좀 그렇죠. 좀 다리 아프고 하면 안 좋아지면 바로 안 가게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좀 1월 효과 좀 연초에 좀 기대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그 상황들이 조금씩은 1월 효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어쨌든 국내 증시의 환율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들도 사실 업황에 약간 반등하는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인덱스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주도주를 찾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키라고 하면 어쨌든 대형주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정도로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주로 대형주로 들어오니까 네, 정리할 거죠? 수 있지 예, 예. 않을까. 그리고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이 목전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 수익률 충족하려면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도 이제 차별적으로 움직이겠죠. 낙폭이 좀 컸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대형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네. 뭐 유통이라든가 뭐 운송 이런 쪽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 운송 작년에 좀 좋았다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쭉 한번 달려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중국 쪽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좀 반등을 해줘야 우리나라도 네.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뭔가 뭐 산타 랠리든 아니면 5월 랠리든 기대를 해볼 텐데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조용합니다.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상해와 심천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항셍 지수도 어제 이제 뭐 항셍 지수도 그렇고 항셍 테크도 약간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오늘 아까 제가 한 4시 20분 정도까지 봤을 때는 0.8% 하락이었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좀 돌리는 예, 우리나라도 모습이었어요. 좀 막판에 들어올리는 것 같더니 네. 중국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막판에 좀 들어올렸고 뭐 규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뭐 이제 플랫폼과 빅테크 쪽 규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2월 15일 이후에 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해외 상장 전에 보안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최근에 항셍 테크가 약간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막판에 다시 좀 회복하는 네,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특이했던 종목은 이제 센스타임이라고 하는 티커 00020이 뭐 오늘도 한 5.8% 상승을 했고요. 30일 날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31일 날은 33%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40%. 네, 오늘도 장중에는 뭐 한 15% 오르다가 예, 좀 밀리면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센스타임이요. 네, 안면 인식 인공지능 대표 기업인데 안면 인식. 네, 미국의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 등재로 상장이 좀 지연되다가 예, 예. 최근에 다시 상장을 했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되긴 하지만은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뭐 상장했을 때 뭐 그 관심도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예. 정도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인데 안면 인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뭐 CCTV 같은 걸로 안면인식을 통해서 뭐 사람 구별해내는 뭐 이런 기술일 것 같잖아요. 제가 네. 잘 모르지만 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습니다. 기업이 왠지 중국 정부가 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일단 뭐 중국은 CCTV라든가 뭐 안면인식 네. 이런 기술은 또 굉장히 또 발전했던 네, 그런 모습들이 반대로 있죠. 말하면 또 중국 정부가 좀 밀어줄 것도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일단 40% 가까이 오르고 있다. 네. 예. 뭐 어제는 40%, 오늘 한 6%대 오늘 한 6% 네, 올랐다. 네.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센스타임. 한 번에 기억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 전일 이제 시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네.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가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 제한 조치를 한 점이 조금 우려로 예, 다가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중단하면은 석탄 가격이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에서도 국내 한 20개 발전소의 가동 중단 우려로 인해 가지고 국내 생산량의 25%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이제 명령을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석탄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국을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출을 못하게 그렇죠. 막은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석탄 수입의 60%를 이제 인도네시아 공급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제 석탄 수입량이 소비량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네네. 해당 조치에 따른 연료 부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 석탄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 역량들은 조금 팔로우 해봐야 되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 제한 조치를 한다. 중국이 사실 석탄 부족해서 작년에 조금 큰 난리가 힘들었죠. 있었죠. 전력난에 예.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하필 또 1월 또 겨울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연초부터 좀 우려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텐센트도 뉴스가 좀 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텐센트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오늘 텐센트 주가가 0.8%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징동 지분을 텐센트 주주에게 배당했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징동 지분을 그래서 17%에서 2%대로 하락을 했는데 텐센트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징동의 주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받았으니까 좋잖아요. 나쁜 건 없죠. 네, 그래서 텐센트 예. 주가는 올랐고 그때. 네네. 그리고 이제 징동 주주 입장에서는 텐센트의 투자 축소를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졌고.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회수한 건 아니니까 징동 주가의 대폭락을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뭐 많이 빠지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규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는 이제 빅테크에게 너무 많은 그 파벌 패턴을 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입장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텐센트 입장에서는 이제 반독점 규제에 대한 대응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이건 얘기를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저희 당사의 이제 정용재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요 의미가 좀 있어서 한 번 더 가져와봤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텐센트의 징동닷컴 지분율 축소의 의미는 텐센트 진영의 약화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블룸버그에도 나오지만은 뭐 메이투안이나 콰이쇼 같은 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회수 명분으로 이것도 이제 시장에 던질 수 있는 네. 문어발을 하지 마라라고 정부가 빅테크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그렇죠. 갖고 있던 지분 중에서 지분을 이제 뭐 주주들한테 준 거죠. 주주들한테 준 겁니다. 뭐 콰이쇼랑 메이투안 이런 것들도 똑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텐센트 자체의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네.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알리바바를 좀 견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분을 줄이면서 자체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개별 플랫폼 기업들, 예, 텐센트 외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위챗의 의존성을 좀 낮추고 각자 도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향후에 좀 마케팅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중국 정부에 의한 반강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갖고 있던 지분을 그래도 시장에 안 던지고 주주들한테 뿌린 거는 준 거는 좋은 거죠. 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유한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매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다른 업체들 다른 뭐 플랫폼 업체들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식을 그래도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받은 게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아, 좀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건 주주 환원 정책은 아니었지만 뭐 결론적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네요. 어쨌든 규제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 여전히 조금 그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에 네.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빅테크 기술주들의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악재들이 좀 나왔던 거고, 예, 그러면서 뭐 항생테크가 다시 좀 밀렸던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작년과 같이 이제 정부가 계속 때리는 입장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계속 때리는 상황이라면 이제 주가는 하락하는 게 맞지만 안정을 외친 정부의 어떤 정책상 적어도 좀 많이 벌어졌던 그 홍콩 증시의 간극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정책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책 방향성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분기 정도까지 즉 양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기술주의 뭐 약간 반등 혹은 이제 매수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게 담기 어렵다. 뭐 포트에 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은 기존 주도주 위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핵심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전기차, 뭐 첨단 제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중국 시장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마이너스 났지 않았습니까? 항생 같은 경우에. 항생이 마이너스 났죠. 예, 16% 때. 뭐 16% 이렇게 크게 났기 때문에 올해 과연 나 홀로 그랬다는 거는 어떤 그 시장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까 반등을 할까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기회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르면은 그렇죠. 뭐 한 16포인트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뭐 김규환 팀장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부분 들어보면서 뭐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특이하게 이제 RCEP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네, FTA죠. 네, 예, 그게 예. 이제 ADR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네, 모습이었고 실제 30일 날 그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제 9% 이상 상승하면서 조금 그 항생테크 쪽으로 약간 자금이 들어오는 영향이었는데요. 요거 RCEP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동아시아 우리 3개국 및 아세안 등이 참여하는 그런 RCEP가 이제 공식 발효가 됐다라는 네. 내용이고 15개 서명국 가운데 이제 10개국이 RCEP 비중 국내 전차를 선행해서 완료하면서 GDP 그리고 무역액 그리고 인구에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국이 출범을 한 거죠. 네, 네. 세계 최대 FTA라고 그러더라고 현재까지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중국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제 중국에 가져올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뭐 우수한 제품 수출 확대에 좀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이제 관세가 90%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광범위한 산업 공급망을 형성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회원국 간 상호 투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좀 확대하고 뭐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면서 이제 공급망을 해결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인도네시아 석탄 얘기도 했지만 뭐 동남아 국가들이 대중국 에너지 수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철강처럼 부피가 큰 다수의 상품에 대해서 뭐 무역 관세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1대1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뭐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나쁠 건 없거든요. 중국이랑 아까 하는 FTA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되고 TPP라고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잖아요. 예, 예. 뭐 그 효과보다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실제로 GDP 한 두 배 정도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향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중국 ADR 쪽에도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랑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AD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내수가 부진했고 그리고 규제로 인한 매출의 영향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뭐 홍콩 쪽이나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CEP 이게 예전에 사실은 동아시아 3개국이 한중일 FTA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한중일이 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합의하는 거는 역시 좀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나. 서로 뭐 서로가 서로를 뭐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그렇죠. 뭐 한일 FTA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 RCEP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한중일이 FTA한 효과가 사실상 발효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올해 시작되는 거죠? 네, 올해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예. 이제 2월 1일부터 비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네, 저 우리나라 이제 2월 달부터 되고 네. 과연 이런 어떤 대규모 대형 FTA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게
올해니까 좀 뭔가 좀 트리거가 뭐 중국에서건 한국에서건 좀 일어났으면 네. 좋겠는데 일단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정말 1분 남았는데 네. 오늘 뭐 어떤 얘기로 마무리하실까요? 시간이 조금 짧게 남습니다. 미국장은 뭐 말씀을 못 드리고 네네. 네. 마지막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1.2% 오, 예, 예, 오늘 예. 오르면서 15,83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6%대, 네. 예, 다우도 0.6%대로 올랐는데 여전히 이제 기술주 위주로 조금 상승세가 있었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3% 급등하면서 와, 제가 그거 보고 나스닥을 좀 이끌었죠. 예, 테슬라 13%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시간만 있으면 테슬라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어제 대형 기술주가 좋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2.5% 상승하면서 시총 3조 달러 돌파했었거든요. 네네. 이 얘기가 사실 뭐 주요 이슈였다는 거고 뭐 이제 뭐 여행과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뭐 최근에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화이자랑 모더나 이런 쪽 혹은 뭐 진단 키트는 오히려 이제 떨어졌다 예, 정도로 미국 시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이슈보다는 우리 기술주 이슈들이 어제 미국 시장을 이끌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13%가 왜 올랐는지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과 3부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민용 호랑이가 밝았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가 과연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까인데요. 지금 RCEP라고 이제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 세계 최대 FTA가 올해부터 열리는데 과연 트리거가 돼서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수혜를 볼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광고 보시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하나금융투자 김경화 선임 연구원인가 그동안 부진했던 홍콩 시장 황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